안녕하세요. 내가 사랑한 미술관입니다. 여러분은 시간이란 개념에 의구심을 가져본 적 있나요? 우리는 보통 시간 하면 과거, 현재, 미래 순으로 놓여있는 일직선을 떠올리고 과거는 지나간 것, 현재는 지금, 미래는 앞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여깁니다. 이런 생각은 과연 맞는 걸까요? 시간 개념 역시 인간이 발명해낸 하나의 사고방식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이런 의구심과 관련한 영화와 그림을 하나씩 소개할까 합니다. 영화 콘택트에서 언어학자인 주인공은 어느 날 UFO가 지구에 도착하면서 언어를 가르치며 외계인과 소통하게 됩니다. 그러다 주인공은 외계인의 언어와 사고방식을 배우게 되는데 그들의 언어는 우리의 그것과 달리 순서나 방향성이 없고 사고방식 또한 이와 비슷해서 그들에겐 과거, 현재, 미래를 구분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현재를 보듯 과거와 미래를 함께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주인공은 그들처럼 과거부터 미래까지 본인 인생 전체를 현재를 보듯 동시에 볼 수 있게 됩니다. 얼마 전 갤러리 기체에서 열린 임자혁 작가의 개인전 그러는 동안에에서 이런 생각을 회화로 표현해 놓은 듯한 작품을 보게 되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과학시험에 나오던 지층 단면 그림을 보고 오래된 순서를 유추하는 문제 기억하시나요? 임자혁 작가의 그림들을 보고 그 문제가 떠올랐는데 어느 부분을 먼저 그리고 어느 부분을 나중에 그린 것인지 순서를 가늠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설명을 위해 작품 일부분만 예시로 보여드리면 여기 노란 동그라미들을 보면 일부분이 나중에 칠한 회색 붓질로 덮여 있는데 회색 붓질 위로 가려져 있어야 할 노란 동그라미의 일부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런 표현을 보니 시간의 순서가 무의미해지고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의 캔버스 위에 동시에 존재하는 듯 했습니다. 컨택트의 주인공이 자신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 번에 보듯이 말이죠. 미래를 볼 수 있고 과거 또한 오늘처럼 생생하다면 우리는 과연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평소에 잘 생각해보지 않는 시간에 대해 고민해보게 하는 영화와 그림이었습니다. 영상에서 언급한 임자혁 작가의 작품은 영상 소개란에 갤러리 기체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출품작 중 일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